Girls.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. 보미니카 신상도 우르르 나오고 있고 뭐 저도 계속해서 신상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 쇼핑 고민을 한번 같이 볼 거예요. 오늘은 내가 진짜 미쳤지. 오늘은 내가 쇼핑 고민 해결사. 요즘 애들 모를 것 같은데. 오늘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. 이거 알아요? 아 우리 그런 낭만이 있었는데 말이지. 어떤 제품들을 쇼핑 고민하고 계실지 한번 보러 가실까요? 짜파게티 요리사. Stalkers. 자 우선 워크자켓 스타일 고민이신 것 같아요. 바스통 포터리 벨리에. 평소에 클래식 워크웨어 무드를 자주 입으시는 분인데 이미 바버 자켓 있으시니까 조금 다른 스타일의 워크자켓, 저희가 리뷰했었던 이 후드 달린 벨리에 제품 어떨까요? 저희 팀원들도 3명이나 구매했어요. 기존에 입으실 옷들이랑 찰떡일 것 같아서 이건 구매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라더스의 첼시 부츠를 고민하시고 계신데요. 그라더스는 가격과 파절, 신어보신 분들은 다 만족을 해. 브라운 계열의 첼시 부츠가 기존 옷장이랑 잘 묻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갑 사정이 괜찮으시다면 고! 추가적으로 추천을 드리자면 블런드 스톤 거. 방수도 되면서 어느 정도 이미 에이징된 느낌 되는 맛으로다가 저는 그렇게 신고 있거든요. 다음은 뉴발란스 카라트. 아 요거 리셀까? 어우 추천 못하겠어요. 멈춰! 지갑 닫아! 가뜩이나 평소에 비즈니스 캐주얼 룩을 자주 입으시는 분이니까 눈 닫아! 눈 꺼! 깔끔한 옷들과 궁합이 좋은 574 라인 어떠실까요? 가격대도 합리적이고. 알았죠? 그리고 또 고민 중이신 거는 포터의 보스턴백. 제가 이 보스턴백 스타일을 요즘 저도 하나 구매를 하고 싶은데 여성 쪽에는 많아요. 근데 남성 라인이 좀 있더라고. SL시즌 계절감과 맞지 않을 거라 걱정을 하시는데 어머 블랙보단 브라운이 SL시즌 낫지. 그리고 브라운 가방 얼마나 매력적인데. 개인적으로 총알 장점 됐고 브라운백 하나는 사봐야겠다. 그리고 포터는 살짝 포터 샀다는 그 맛이 있잖아. 그렇다면 추천드리지만 사실 요 국내 브랜드 여기 브라운 레더 좀 빅 사이즈로 나오면 좀 좋았을 텐데 블랙은 있더라고요. 혹은 제가 좀 최근에 구매를 한 제품인데 16만원대 할인해가지고 리얼 스웨이드 가방을 샀어요. 코펜하겐 브랜드인데 이렇게 잘 뒤져보시면 리얼 레더 가방을 이렇게 득템하시는 건 어떠실지요. 자 다음 분도 포터 가방 고민 중이신데요. 요 제품은 저희 원디터가 실제로 메고 다니는데 딱 사진 보니까 사지 마요. 산으로도 굉장히 작아요. 아우 덩치가 있는 편이라고 하셨는데 딱 보시면 덩치 있는 편 아니에요. 그냥 듬직한 정도의 스타일의 우리 구독자님 가방이 굉장히 옹졸해 보이지 않을까 걱정합니다. 그래서 저는 만약에라도 고민을 하신다면 사이즈 업 좀 더 가방이 큰 거 추천드릴게요. 다음은 이분 또 고민 중이신 건 브랜디드 바지. 체형에 잘 맞는 피사 데님을 찾으면 계속 구매하게 되죠. 이미 데님이 20벌이나 있으시다. 적어주신 게 하지만 색상, 워신, 핏이 다 다르잖아요. 맞죠? 이 세상에 같은 데님 없죠. 그래서 저는 만약에라도 이미 핏이랑 그런 것까지 검증 끝났어. 이건 내가 야물딱지게 잘 입을 것 같아. 그리고 여름이 다가오잖아요. 밝은 컬러감의 데님 필요해. 구매 추천드릴게요. 예쁘네. 혹은 유니온 블루에 이렇게 청량미 넘치는 저거 우리 잘 쓰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추천드려볼게요. 다음 분 이번 콜라보 셔츠랑 매칭할 슈즈로 고민 중인 요 제품이라고 하는데요. 이거 강추한다. 진짜 평소 슬랙스에 더비 신으면 좀 뭔가 코디가 무거워진다. 그럴 때 진짜 꺼내들면 만능템인 슈즈예요. 스니커즈지만 어느 정도 포멀한 느낌을 준다 싶은 정도의 스니커즈. 제가 개인적으로 코디에 자주 쓰이는 만큼 슬랙스를 자주 입으신다면 자주 손에 갈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네요. 근데 다른 깔끔한 맛도 있나요? 하신다면 그라퍼리즈 요 제품도 추천해요. 다음 분은 기존에 신던 독일군 물려서 얄쌍한 스타일의 스니커즈 찾아서 삼바. 유행이 지난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라고 해놓으시고 구매하셨어요. 개인적으로 삼바는 요 삼선 때문에 조금 독일군보다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만약에 손에 자주 가면 뭐 유행이고 나발이고 여러분 내 스타일에 잘 어울리면 그게 최고인 거야. 저는 개인적으로 삼바 이미 가졌으니 이제 다음 얄쌍한 슈즈로 이렇게 잘게 해가지고 킬샷 구매했습니다. 포멀한 룩에 얹기도 예쁘더라고. 다음은 원디터의 쇼핑 리스트인데요. 그만 좀 사 너. 저희가 대량 리뷰했던 제품이네요. 999 휴머니티. 우리 원디터 지갑을 조금 덜 아프게 추천을 해보자면 우리가 OCO 할인맥에서 추천한 아르반의 이 제품 콜라가 마음에 들 거야. 그리고 이 밴딩 카고 팬츠를 고민하고 있구나. 우리 룩북 라이브 때 예뻐서 눈독 들이고 있었구나. 개인적으로 취향 좀 확고한 스타일의 원디터라서 자주 입을 것 같으니까 추천할게요. 월급 들어오면 지르자. 밴딩이라서 출근할 때 편하게. 저희 팀원들은 편하게 출근해요. 자 다음 분. 아 저 홀리선 자켓 저도 입어봤는데요. 기똥차입니다. 하지만 가격도 기똥차죠. 총알 장전 준비됐다 하신다면 고. 하지만 만약에 비슷한 갬성으로다가 좀 야들야들한 터치감 괜찮았던 거 아티팩트. 몰스킨 느낌 살짝 이렇게 보들보들하니 야들야들하니 좋았거든요. 뭐 블레이저긴 하지만 요것도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분 또 몰스킨 MA1을 고민 중이신데 둘 중 하나만 사요? 둘 다 사면 안 돼? 일단 기장감이 살짝 짧을까봐 걱정된다. 요런 뭔가 하나
걸림돌이 있다 그럼 그럴 땐 살짝 지갑을 닫아놓는 거야. 그러면 이건 어때요? 어쨌든 저 스웨이드는 너무 비싸고 요 몰스킨 짧아가 걱정되고 그러면 몰스킨 느낌의 저 아트 이펙트 블레이저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? 제가 팝업에서 만져봤을 때 저게 피치 가공된 건가 뭔가 야들야들하니 보들보들하니 느낌이 좋았거든요. 자 다음 분은 안경 고민을 하고 계세요. 평소 목걸이 반지 액세서리 안 하신대요. 그래서 액세서리로 안경을 하나 영입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일단 골드 제품보다는 실버로 시작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골드는 자칫 잘못하면 투머치 빈티지, 투머치 레트로 해질 수 있어. 그리고 마침 제가 또 젠틀몬스터 쇼핑을 했어요. 자꾸 뭘 샀네? 내가 많이 샀네? 전 개인적으로 저 카타 제품 여기 아세테이트가 하나 더 추가된 카타 제품이 예뻐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타가 오네? 그만 좀 사 너. 자 다음 분은 유스의 트랙 자켓을 고민 중이신데요. 벨벳 느낌인 것 같아. 예쁘고 잘 활용할 것 같긴 한데 가격이 세다고 하시는데 사면 안 돼? 일단? 아 이거 영상 찍다가 내가 최근에 벨벳 제품을 예쁜 걸 하나 영입을 했어요. 비긴 202에 벨벳 아우터가 있거든요? 이게 익스클루시브라서 공홈에만 팔아. 그리고 저는 가서 입어보고 샀는데 트랙 느낌은 뭔가 캐주얼한 무드 그리고 뭔가 코디할 때 좀 멈칫할 수 있는데 요거는 블루종 스타일이어가지고 아무데나 힙한 데다 캐주얼한 데다 다 얹을 수 있더라? 그리고 가격도 보시고 있는 제품의 반가격이니까 이 정도면 진행시켜. 현명한 대처템? 자 다음 분은 무채색 계열 자주 입으시는데 포인트 사진용으로 사진용으로 17만원 뭐 개인적인 총알 장전이 빠방하신 분이라면 아우 예쁩니다 가세요. 근데 진짜 사진용이다 아주 손에 안 갈 것 같다 하신다면 가격을 살짝만 낮춰보는 것도 어떨까요? 주황홈무 유니온 블루 그리고 무채색만 고집하지 말고 컬러도 입어봐.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다. 그리고 이어지는 고민 제품은 로스트 가든 다이브 제품. 사실 요 제품은 좀 와이드한 실루엣의 팬츠랑 입어주면은 그냥 야물딱 져요. 은근 포멀한 듯 캐주얼한 듯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은 게 스웨이드 슈즈라서 추천을 드리는데 로스트 가든의 서브 카테고리 요 제품이 조금 더 약간 캐주얼 포멀에도 얹어도 예쁜 왔다 갔다 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요 제품도 한번 추천드려볼게요. 자 다음은 저희 셔츠 구매해주셨군요. 켄징턴과 매칭할 슬림 타이를 찾고 계신다는데요. 가세요. 제가 개인적으로 켄징턴에 슬림 타이 얹어봤는데 예뻐요. 근데 내용에는 이미 구매하려고 마음먹은 듯이라고 적어주셨네요. 자 다음 분은 갈색 계열 데님 팬츠를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. 빈티지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이제 멋도 부릴 수 있는 느낌. 벨리의 이 제품 저희가 팝업 가서 봤는데 실물 예뻤어. 저희 대량 리뷰에서는 아더 컬러로 추천을 드렸었는데 컬러적인 요소는 취향 차이니까요. 다른 브라운 팬츠를 추천드리자면 뭐 비어디드 키드, 쿠어 그리고 브랜디드의 조금 예쁘장한 색감 팬츠들을 좀 봐놨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고민을 해결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고민을 더 드리는 건 아닌가 몰라. 스토커즈.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쇼핑 고민 아이템들 함께 보고 왔는데요. 이거 영상 찍다가 식은땀이 줄줄 났어요. 내가 또 뭔가를 좀 많이 샀구나. 그만 좀 사 너.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나랑 뭔가 고민하는 게 비슷비슷하구나. 그거 있잖아. 다 사람 보는 눈 비슷비슷하다. 예쁜 건 다 겹쳐서 다 예뻐 보여. 자 이 컨텐츠는 제 개인적인 은영이 듬뿍 반영된 느낌이니까요. 제 의견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됩니다.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? 현명한 소비는 가격만 싸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자주 입을, 자주 손에 갈 옷을 사면 현명한 소비인 거니까요.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쇼핑 고민 이렇게 해결 같이 고민해드리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